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 동글동글한 아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잘 익은 포도알 같은 아이, 아메치스지요? 자, 요거 아메치스 동글동글하게 잘 키웠다고 어제, 달콤한 총각님 방송에서 칭찬받았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다육이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다육이 말고 요 밑에 있는 제 밭대기 조그만 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밭대기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목욕탕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목욕탕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번 제 밭대기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밭대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하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여유가 되시면 밭대기 쬐끄만 거 하나 만들어서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밭대기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사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박스 구멍 뚫어서 하셔도 돼요.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울라나 봐요. 벌써부터 등에서 땀이 날라고 하네요. 자, 저 커피 한 잔만 들이킬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언니들. 직장인들의 몸에 흐르는 피가 있잖아요. 그 직장인들의 몸에 흐르는 피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커피래요. 커피. 직장인들은 커피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을 지금은 다니진 않지만 작년까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커피 아침에 커피 마셨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침에 이거 한잔 들이키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근데 커피 진짜 맛있게 먹죠? 자,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얘는요, 릴리테드 다 아시죠? 근데 얘 완전 크죠? 제품이에요. 저 쟤랑 비교해보세요. 텀블러랑. 완전 대품이고요. 여기 보세요. 요 사이사이에서도 막 애기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막 이거 소인제 금보다 더큰 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 이거 분갈이를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얘 분갈이 못 해준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이미 다 커버려서 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얘 분갈이 하려면 이제 이분 있죠? 이 분을 망치로 깨야 돼요. 망치로 깨고 분갈이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컸답니다. 제가 언제 이제 또날 잡아서 맨날 날만 잡는데 날 잡아서요. 얘 깨트려가지고 분갈이 한번 할 겁니다. 그럼 되게 재밌겠죠? 화분을 깨트려서, 망치로 깨트려서 분갈이를 하는 그런 아주 와일드한 저 취미는 다육입니다. 요 릴리패드, 이거 진짜 탐나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얘잘 컸어요? 제가 얼마나 잘 키웠다고요? 오, 보세요. 오, 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애기가 나오고 분지를 하고 있어요. 얘 가만히 있죠? 이제 여기서 또 바글바글 나올 거예요. 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유, 자, 이제 밭대기로 갑시다. 여기 밭대기에서는 이웃집 토로로 캐릭터가 대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가요, 지금은, 원종 말이야. 예, 원종 말이야. 이렇게 튼튼한 대품을 왜 밭대기에다가? 사실은 얘가 처음에 굉장히 몸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밭대기에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적응을 잘했는지 완전 통통하게 대품을 이뤘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옮겨줄 때가 됐어요. 또 옮겨줄 때 되나이. 테두리 굉장히 예쁘죠? 얘는 블랙 주얼리인데요. 얘도 처음에 몸살을 화분에서 몸살을 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잘라가지고 여기로 옮겨줬는데 다행히 여기 와서 적응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대품이 됐답니다. 이제 너도 집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림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얘도 갈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얘 얘요. 얘가 마리아 금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금이요, 얘도 진짜 엄청 컸죠. 그리고 여기 햇빛 가까이 있으니까 완전 금이 다 없어지고 시퍼러 둥둥해졌어요. 빨리빨리 옮겨줘야 하는데 금이 겨우 요 그늘에 요 명찰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여기만 금이 살아있고 어쩜 이러니 원래 요런 금이 가득 찼었거든요. 얼른 얘 그늘로 옮겨줘야겠습니다. 여름에 여기 두면 큰일 나겠어요. 그쵸? 크기도 클 뿐만이 아니라 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요런 금 빨리 되살려 놔야겠어요. 그쵸? 원래 요런 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여기 돌기 마리아 금. 여기 얘도 슬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피델리오. 얘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피델리오 아주 물탱이가 됐습니다. 물탱이 빠지고 조금 날씬해지면 옮겨줄게요. 다음 여기는 모델라인이라는 아이예요. 모델라인 모델라인 이런 창도 있답니다. 여기 언니가 선물로 준 건데요. 쇼핑장에 언니가 자구를 하나 선물로 준 건데요. 모델라인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는 또 썸띵 와인이라는 아이의 자구예요. 썸띵 와인 얘도 제가 잘못 들어본 아이라 잘 키워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로즈가넷 레드 잎꽂이 단 하나만 살아났다는 그 로즈가넷 레드 잎꽂이 이웃집 토토로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잘 크고 있지요. 물도 들었어요. 빨갛게. 그쵸? 로즈가넷 레드. 엄마가 남기고 간 여러 잎꽂이 중에 단한 개만 이렇게 잎꽂이가 돼서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클 거예요.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조나단. 여기 조나단 있죠? 조나단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나단 창이 있다고 저기 어떤 밴드에 올렸더니요. 거기 어떤 남자분이, 조나단은 담배 이름인데? 이러더라고요. 담배 이름 중에 조나단이 있나요? 그런가 봐요. 참잘 모르겠지만,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 몽블랑 자구인데요. 왜 꽃대 자구 있잖아요. 그 꽃대 자구로 길쭉하게 나온 아이, 그 아이 잘라서 여기다 심은 거고요. 여기는 베라가모. 자, 베라가모, 이렇게 자구 있고요. 얘도 이제 옮길 거고요. 요 옆에는
실라이. 실라이. 그리고 여기 너무 귀여운 아이. 여기요. 팬텀 골드. 저 여기. 너무 귀여운 아이. 팬텀 골드. 아, 오페라의 유령? 팬텀 골드. 이 아이 굉장히 귀엽죠? 이 아이 입꼬지 출신이랍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입꼬지 달고 있잖아요, 여기. 입꼬지 출신인데, 지금 입꼬지에 있는 영양을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흙에 적응 중이에요. 다음, 여기는 푸시케. 푸시케, 옆 친구가 입꼬지에서 준 거고요. 여기 아주 작은 프랭크, 여기요. 아직 납작하지요? 자구에서 뛴지 너무 아기 때 뛰어가지고, 요 프랭크, 아기 때 뛰어서 아직도 이렇게 납작해요. 더 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아이는 슈퍼클론. 이 슈퍼클론은 이제 제가 좀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넓은 데 옮겨서 슈퍼클론이니까 크게 한번 키워볼 거예요. 다음, 요 앞에는 요거 가이아예요. 가이아인데 레드 가이아, 레드 가이아요. 얘가 아주 붉게 물드는 가이아예요. 얘도 한번 빨갛게 물들여 보겠습니다. 요거는 맥도가리, 여기 조그만 아이 맥도가리. 그리고 여기 보카사나 몬스터죠. 요 몬스터 괴물처럼 생긴 아이예요. 얘가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흐물흐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요 흐물흐물해서 요 죽은 아이들 여기 있죠. 요거는 흐물흐물해서 죽은 아이 요 밖으로 이렇게 이거 나왔잖아요. 다행히 얘만 죽고 나머지들은 다 살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번식해가지고 화분으로 옮길 겁니다. 저 이런 못생긴 애들 엄청 좋아해요. 링구아스, 보카사나, 이렇게 못생겨? 아니에요. 아, 예뻐요. 저는 귀엽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 좋아합니다. 또 뭐가 있나 보자. 아, 여기 새벽별. 새벽별이 이렇게 상처 입고, 화상 입고, 치료 중입니다. 새벽별. 원종 처음 나온 새벽별 그 아이예요. 얘는 봉황. 봉황인데 너무 어려서 아직 봉황삘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름은 봉황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입꼬지 애들 이렇게 쭉 있어요. 저기 테두리 애는. 자, 요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입꼬지예요. 입꼬지 밭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처음 만든 입꼬지 밭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릴리패드. 우와, 짱짱해요. 아주 물도 들었고. 요 릴리패드 언젠간 날 잡아서 이벤트로 여기 화분 깨서 분갈이 할 거니까요. 제 영상 놓치면 저것도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요아이. 앙코르죠, 앙코르. 제가 얘한테 앙코르 있죠, 앙코르. 앙코르 쌍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앙코르 쌍두. 저번에 여기서 제가 이거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이거 금이냐 무름이냐 하고 궁금해 했었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요거는 금도 아니고 무름도 아니고 그냥 열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점 주근깨가 생기기도 한대요. 여기 보세요. 주근깨 많이 생겼죠? 이런 거 잘못하면 응애 피해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응애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요 점점점이 이렇게 꺼끌꺼끌해요. 근데 얘는 꺼끌꺼끌하진 않거든요.
그냥 열화 현상으로 인한 열화 현상으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너무 심한 햇빛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전 햇빛은 이렇게 그냥 받고요. 이제 오후에 뜨거운 햇빛이 나면 약간 방그늘로 옮겨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작은 밭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리틀잼 예쁘게 이발시켜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게을러서 이것저것 하다가 놀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제 특기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가끔 잘, 아니, 그 미루는 거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예쁘게 이발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쁘게 이발해서 단정한 모습은 내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 취미는 다육이었습니다.